4학년 때 네. 기록이 100m 기록이 네. 1분 10초이 제 그거를 고쳐주시고 나자마자 그러니까 5학년 때 시합에 나가서 5초가 났어요. 수영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발차기 할 때 네. 우리 보통 이제 뭐 입수킥, 출수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. 그냥 똑같이 입수킥처럼 이렇게 네. 엉덩이가 올라오는 발차기를 네. 하셨구나.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킥의 그 모양이라고 해야 할까요? 네. 킥이 그만큼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얘기를 해주시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. 그쵸. 타이밍이 중요하죠. 그렇죠. 네. 들어가고 올라올 때 우리 보통 입수킥, 출수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. 유튜브 많이 보셔서 아마 여러분들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. 몸이 이렇게 들어갈 때 차는 킥은 엉덩이가 올라오지만 네네. 반대로 내 몸이 띄울 때 차는 킥은 물 속에서 발차기를 하게 되는데 네. 입수킥, 출수킥도 연습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? 아,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1번 킥, 2번 킥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. 첫 번째 킥은 뻥 하고 뻥. 차라고 하고요. 크게 길게 차는 거예요? 네. 그래서 뻥 차라고 말씀해요. 뻥 뻥 차고 네. 두 번째 킥은 라면 끓이는 냄비를 손에 딱 잡으면 아 뜨거 이렇게 하시잖아요. 아 네네네. 그렇게 두 번째 킥은 뻥 빡! 아닌가요? 빠르죠? 뻥! 빡!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약간 뻥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빵이 나왔던 걸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. 박수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뻥! 빡! 푸치기푸치기 뻥! 빡! 푸치기푸치기 뻥! 빡! 안 놀라셨어요, 여러분? 그래서 저병 팀은 제가 뻥, 빡! 이렇게 아,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. 아. 그렇게 짧게 끊어차야 순간적으로 상체를 띄울 수도 있고 지금 입수킥은 길게 크게 차기 때문에 뻥이라고 표현하셨고 두 번째 출수킥은 이제 그만큼 이제 짧고 임팩트 있게 차라는 네, 얘기시거든요. 네, 그래서 빡! 대신에 그거 찰 때는 몸이 이렇게 쫙 펴져야 돼. 아, 두 번째 킥 쫙 빡 차고 나서는 몸이 쭉 펴져서 올라갈 네. 수 있게.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, 온전히 무릎 밑으로만 아주 임팩트 있게 딱 차는 거죠. 짧게 차야 하기 때문에 네.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리로만, 무릎 아래쪽 다리로만 강하게 딱 한 번에 임팩트 있게 차주셔야 된다. 이런 내용이거든요. 제가 한번 일단은 한번 그 뻥빵을 기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접영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배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손을 앞으로 하고 할까요? 아니면 차를 타고 하는 게 나을까요? 그 반 스트로크 하는 거 할까요? 아, 한 스트로크 아, 이렇게 당기는 거 없는 거예요? 아, 네. 물속 동작만 해서 한번 그 생각하면서 뻥빵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출발할게요. 오! 한 번만 더 할게요. 한 번만 더 갔다가 다시 할게요. 잘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킥이지만도 지금 하면서 제가 속으로 뻥, 빡!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뭔가 박자가 더 잘 맞는 듯한 기분?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몸이 그래서 네, 그래서 쭉 펴지는 그래서 상체가 더 잘 뜨면서 앞으로 추진을 또 받을 네.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마지막 물을 당겨서 밀어주는 동작과 발을 차주는 동작이 맞아야지만 몸이 이렇게 쭉 펴지면서 저항을 덜 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.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접영을
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빠 설명하셨다시피 그 펑킹만 계속 차면서 수영을 하다 보니 박자가 이렇게 어긋나고 몸이 꿀렁꿀렁 되는 그런 적용을 하셨는데 빡킹을 익히고 나서 맞아요. 5초를 순식간에 줄였다. 여러분 하시면서 속으로 그냥 빡 이런 식으로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면서 딱 피니쉬하고 킥하고 타이밍이 맞게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좀 쉽게 몸을 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변을 좀 더 이제 좀 연습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5-6 스트로크 정도를 숨 안 쉬고 접영을 계속 하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. 아, 무호흡 접영? 네, 왜냐면 무호흡 접영 훨씬 쉽거든요. 그쵸. 오히려 박자 맞추기는 호흡을 하면 무너지는데 네. 호흡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팔도 돌아가는 것 같고 맞아요. 네, 박자 차이 맞거든요. 저도 지금 숨 안 쉬고 접영하라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게 네, 편하게 하는데 왜냐면 머리 그만큼 상체를 덜 띄워도 되니까. 그쵸, 머리가 안 나와도 되니까. 일단은 연습을 조금 자세를 잡고 싶으시면 호흡을 하는 접영보다 무호흡 접영으로 먼저 자세를 조금 쉽게 익혀보시고 네.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거를 넣어서 연습하면 네. 좀 수월할 것 같다 네.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